네, 오늘 안동에서 일가족 두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시의원의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의사 일정을 중단했던 안동시의회가 사흘 만인 오늘 정례회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 장애인 재활지구센터 직원의 확진 이후 평소 관련 활동에 활발했던 한 시의원의 의심 증상이 알려지자 안동시의회는 정례회 일정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시의원을 포함해 안동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주말 사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